짠. 야, 짠. 볼 아란이 없지? 오늘 아란이 쉬어요. 아, 큰일 났네. 아란이 없네, 오늘. 하? 하 멀미 때문에 안 가려고 할 텐데. 발 숨는 거 봐. 혹시나 같이 가자 할까 봐. 지금 뭐 먹기로 한 거야, 우리가? 저희가 싱크. 싱크대. 싱크대랑. 두 대. 네. 그 다음에 제빙기 그 낮은 사이즈로 두 개.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빙수기계는 하나. 하나 추가. 다음에 냉장고 하나 총 세 개. 총 세 개? 네. 하나, 둘, 세 개. 냉장고 세 개. 그러면 냉동고 하나? 너무 냉장고 두 개, 냉동고 하나, 쇼케이스 하나. 구독자분들이 시연이 이쁘다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야. 부끄러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연했어. 형, 까마, 까마. 아, lúc nào cô em đến sớm, mở cửa sớm và em làm chăm chỉ cho nên là nhiều người nói là em đẹp. Hay, cảm giác người ta cũng chăm chỉ. Đó là tiền xấu. Xuân Nhi가 em không có nói. Xuân Nhi가 cái tên chị hay là tên anh không? Em không tin anh hả? Em tin mà. Mà em, tại sao em tin Xuyên không? Xuyên이는 햇빛 안 무서워? 무서웠네. 괜찮아요. 괜찮아? 저번에 띠에는 햇빛 좀 받으니까 막 무슨 뭐 죽는 병 걸린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왼쪽 오른쪽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원가에 주라고? 네. 통 크게 그냥 원가로 주라고 하셨어요. 냉동도 하나 필요하다 했지? 어, 80 이거다. 너무 냉동. 냉장, 냉장도 있었어요. 냉장. 이건 냉장. 요거. 봐봐. 높이 봐봐. 오, 81, 82. 네. 왜냐면 sau này nó bấm bấm mình phải để đông lạnh mà. 그만 그만. 그러니까 더 đông. 우리 지금 냉동 관련된 것들은 다 위에 놔두고 있지? 그렇죠. 맞아요. 어휴 많이 높다. 85. 우리가 맥스가 어디까지야? 저희가 81리까지. 81리? 네. 근데 그 쇠도 좀 잘라야 되잖아. 네. 만약에 이 다리를 이 해체가 가능하면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띄워져 있어야 될걸? 70cm. 그거 근데 여기가 아마 그거라서. 왜냐면 물이나 이런 거 닿을 수 있잖아. 이거를 빼고 뭔가 여기 대리석 같은 거나 뭔가 놓을 수 있는 거 조그만 거 한 1, 2cm짜리로 놓으면 띄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알겠어. 요거로 두 개로 하자? 네. 제발 사이즈. 84. 쇠를 다 잘라버려도 되잖아. 어차피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안 받쳐서 상관없잖아. 그래서 쇠 다 잘라도 되잖아. 네. 뭔 차이지? 스타리오. 형!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아, 이게 와트가 더 높네. 50kg짜리 하면 55kg짜리네? 네. 이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작지만. 그럼 이걸로 지영아. 네. 이거 두 대? 아, 우리 밥 먹으러 가려고. 아, 진짜? 어, 점심시간에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지금 온 거야? 네. 못 자려고? 형이 사줄 줄 알고 안 먹봤죠. 거의 그래서 먹어. 아니, 미리 말해주지. 밥 준비하러 갈걸.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막딱소랑 맞춰가지고 진행하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치타고 오세요. 저희 딴 거 먹을게. 야, 보고 있어요? 예. 네. 저거 냉장고 두 개. 네. 냉동고 하나. 네. 그 다음에 제빙기 두 대. 그리고 쇼케이스 하나. 네. 그게 다지 지금 우리 필요한 거. 그 다음 빙수기계 하나 더. 빙수기계 하나 더. 오븐. 오븐. 아, 이거보다 한 단계 작은 걸로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보다 조금 30cm 더 작은 거. 그러면 총 해서 얼마야 지금? 2억 7천만 동. 2억 7천만 동? 네. 2억 7천만 동이면 잠깐만 1,400만, 1,400, 500? 근데 원가로 주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알아. 우리 이거 살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식탁으로 쓰고 이런 거를 해서 밑에다 그냥 꼭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있으면 좋은데 굳이 필요 없고. 아, 싱크대 안 봤잖아. 하나, 둘, 셋. 그거 포함해서 총 3개 필요한 거예요. 아, 그 포함해서? 네. 그러면 잠깐만 다시 계산해야겠다.
하나는 낮은 거 사고 하나는 큰 거 사면 되잖아. 네, 가운데 네, 있는 거를. 가운데. 아 그러면 좀 큰 걸로 하자. 작업하기 편하게. 요거 가운데 하나 두고 그 다음 옆에 싱크대 하나 두고. 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과일만 손질하는. 네. 싱크대 몇 대? 두 대? 싱크대 두 대. 한 1,700~1,800까지도 가능하겠다. 오 피자를 파네. 소치즈 피자. 파스타랑 스파게티. 요거랑 요거랑 피자 하나랑 치킨. 맞아요. 우리가 다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짠 모카이 페퍼로니 피자. 미제. 홈날 컴퍼. 아 이건 너무 그런 거. 음료만 했어. 오늘. 근처 한번 뭐 있나 찾아볼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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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맛있어 보인다. 전 여기 오면 이거 무조건 시켜요. 이런 거. 그럼 나도 이거. 네. 이거 하나랑 우리가 여러 가지 시켜서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아. 헷갈리니까. 보통 한 개만 시키시는데 저희가 여러 개 시키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밥은 너무 많은데 반찬이 너무 조금 있더라고. 헷갈리실까 봐. 헷갈려 그래. không luôn nhớ được tại vì lắc nhắc lắc nhắc thêm hai ba cái chừng ví dụ như thịt kho tiêu hay gì hay con này cái kèm theo một dĩa để mà đi chung okay. nó sẽ khác hơn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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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는데? 약간 묵국 같은 느낌이야. 달달한. 하나. 까네 모카이토야. 까네. 아, nếu mà mình lấy một phần hay sao? Một phần nó chỉ giống vậy nè. Để em đổ cho. Chị đó không bỏ ý với mình. 먹어 먹어 얼른 먹고 thao 가자. 왜? 매워요. 안 매워.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매워야 맛있지. 이렇게. 어, 밥 많이 쓰네, 이거 확실히. 아까 사람들 보니까 밥 진짜 많이 먹더라. 소연이 요리할 줄 알아? 아. 잘해? 맛있어? 맛있어. 한국 요리할 줄 알아? 몰라? 그러면 한국 사람에 결혼 못 하겠네. 한국 남자 안 좋아해? 그냥? 그냥? 그 저번에 잡채 만들었는데 막았어요. 잡채는 더 어려워. 손도 많이 가고. 여기도 다 공사 중이네 지금. 컨셉을 바꾸는 건가? 여기다 베이커리를 옮기려고 하셨나? 옆에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다 옮기려고 하나보다. 그리고 저기를 다른 공간 사용하려고 하나봐. 우리도 이 정도 공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100평 될라나? 한 100평은 될 것 같은데. 저 안쪽까지 하면? 그럼 빵 냄새도 나고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어떤 손님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빵 냄새 맡고 빵 냄새 맡고 자기도 모르게 구매한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어제 댓글에 아란이한테 하는 말인데 어제 우리 막 그 먼지 얘기 막 하면서 뭐 암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 남겼는데 아란님 전립선 수술도 하셨는데 조심하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밑에 어떤 댓글이 갑상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전립선. 근데 저는 아보카도 이 커피 조합이 처음에는 진짜 너무 이상했는데 어떤 거 먹으면 맛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달게 만들어야 돼. 이 커피 쓴맛 때문에 나중에 단맛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 그러려면 좀 뭔가 맹맹한 이상한 맛 나. 아이템 넘버 알려주면 자기가 이제 처리하겠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제빙기. 이거랑요.
제빙기 두 대. 그다음에 쇼케이스. 이건데 1.2m짜리예요. 조금 더 작은 거. 만약에 맞춰야 되면은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딱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기성품은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아, 진짜? 냉장고 두 대. 테이블 냉장고 두 대. 테이블 냉장고 두 대. 그리고 냉장고 하나. 하여튼, 박 차장이랑 통화했는데, 박 차장은 자기한테 이제 아이템 넘버랑 수량이랑 가르쳐 주면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가격 제가 전달할 거라고 하더라고. 오늘 쇼핑 끝났네? 네, 끝. 쇼핑 끝.